전국 사찰에서 간절한 참회와 발언으로 49일 동안 이어온 백중기도가 지난 일요일 7월 보름을 기해 일제히 회양됐습니다. 조선사는 극락화와 극락문을 조성해 선망부모의 감사와 발언을 전하는 특별한 백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각산 도선사 극락문. 주지 태원 스님이 신도 한명한 명에게 극락화를 나눠줍니다. 백중 회향을 맞아 마련된 하트 형상의 극락문을 통과한 신도들이 극락화를 태우며 조상 영가들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삼각산 도선사가 지난 18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을 기해 49일 기도를 회향했습니다. 회향 기도에는 도선사 신도 천여 명이 참석해 선망 조상과 고원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주님을 선두로 입회를 모시고 소전으로 포대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선사 은승공방에서 극락문을 저희 만들어 놨습니다. 저 극락문을 지나갈 때 저희가 극락화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소대에 하나씩 소전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스님의 헌다 의식에 이어 길게 줄을 이어선 처녀 불자들이 선망 조상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회향 기도에 참석한 대중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의 삶 또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백중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련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기도한 것에서 유래해 승복 공양과 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가 큽니다. 특별히 사구제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차도 많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여기 참석하니까. 성가들 좋은 데로 가시라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좋죠. 도선사는 백중 해양을 기해 오는 21일 담양 용흥사에서 백중 방생법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